네, 안녕하세요. 이남주입니다. 오래간만에 집에만 있다가 노이즈가 많이 들어오고 답답해서 이제 밖에 나왔는데 그냥 하루에 할 수 있으면 만보를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만보를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그렇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저도 야 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파버리면은 그쵸? 아파버리면은 이 모든 게 다 필요가 없죠. 예.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비 들어가면 그 돈으로 더 병원비 들어가느라고 더 고생하고 차라리 그냥 고생 안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았다고 후회할 수도 있겠죠. 이 비디오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진짜 명심하셔야 될 게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무슨 건강을 지금 잃고서 뭐 그런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건 아닌데 소 잃기 전에 이제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고 있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 30대 때 20대 후반 30대 때 거의 뭐 완전 올인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강이 많이 이제 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춤을 췄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까지 진짜 하루에 10시간씩 막 연습하고 땀복을 이렇게 짜서 짜도 땀이 흘릴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의 체력이 확실하게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제가 마음 먹고 뭐 날 새고 하면은 충분히 하고 이제 그런 열정도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하지. 왜냐면 이제 하면 하는데 이게 누적되고 앞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루 이틀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같은 이제 흑수저들은 건강 잃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돈도 못 벌고 그럼 병원비도 못 내고 악순환 계속 돌다가 망해버리는 건데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은 진짜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어르신들 말씀이 하나 다른 게 없죠. 하지만 이제 20대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빡시게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로봇 인공지능 이런 거에서도 사실 풀기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능 중에서 운동신경이라 하더라고요. 운동신경.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높을수록 지능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야. 그 우리의 뇌가 이렇게 있으면 그 뇌 중에서 우리의 예를 들면 뭐 샤워할 때 비누가 떨어졌을 때 그걸 탁 낚아채는 어떤 순발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달리기, 농구, 축구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운동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뇌가 굉장히 좋은 거야. 순간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게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운동을 한다는 거는 저도 공부를 하다가 힘들거나 막 지칠 때 밖에 한번 리프레시하고 들어오면 좀 이렇게 많이 나아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집에만 있지 말고 조금 움직여라. 돌아다니면서 최소한 걷기만 좀 해도 되지 않나. 사실 지금 저는 걷고 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걷고 뛰고 물론 이제 매일 하진 못하는데 때가 되면은 나와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도 분명히 20대 때 체력을 다져 놓아야지 그게 30대, 40대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워낙에 20대 때 체력이 좋았기 때문에 형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거든. 아유, 나는 그런 일 없을걸. 한 귀로 흘렸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30대 후반이 되고 이제 40대 초반이 되고 하니까 확실히 이 건강을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네,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은 이제 걷기죠, 걷기.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걷기 혹은 뛰기 공원이 있으면 좀 뛰고 걸어라 이런 걸 말씀드리고 사실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운동신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더 향상되는 듯한 물론 기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뇌 구조가 그러하다. 그래서 운동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주워들었습니다. 어쨌든 후배님들한테 인컬리지 하는 거예요. 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운동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30대, 40대쯤 되면 특히 10대 후반만 돼도 체력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들이 갈려요. 예, 특히 우리 건축이나 코딩 이런 쪽 하다 보면 일단 나를 못 세고 일단은 뭐 오래 좀 하더라도 체력이 떨어지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을 힘들더라도 조금씩 운동을 해야 체력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씩 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된다.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집중력들, 체력에서 나오는 집중력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지금 채널을 통해서 계속 집중력을 강조하는데, 몰입을 강조하는데, 체력이 없으면 안 돼요. 체력을 받쳐줘야지 뭐, 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몸이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공부도 하고, 커리어 파스도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 필요가 없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쨌든, 몰입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운동을 해서 조금씩 에너지를 모아놔야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오래간만에 공원 나와가지고 질문도 하나 제가 녹화를 하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기 좀 뭐해서 한 바퀴 더 돌다가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여러분들을 시키는 그런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어떻게 좀 주저리 아무 생각 없이 브이로그를 하나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시고 체력인 국력이죠. 네, 그리고 나의 어떤 몰입할 수 있는 힘, 나의 어떤 커리어 파스의 원동력 다 체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체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파이팅 합시다.
special is really my favorite.